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 아이들 수영 예쁘게 잡는 법. 예전에는 이제 그 내추럴한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므라들게 하는 방법. 이제 농장 사장님한테 배운 건데, 햇빛을 많이 쏘여주고, 물을 최대한 말리고, 이 하얗게 질 때까지 말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오므라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한 가지 꿀팁이고요. 이제 두 번째 꿀팁, 이거는 이제 이웃님한테 배운 건데요. 집에 이렇게 과일꽂이 사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지로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요 과일꽂이가 아주 예쁘죠? 그래서 요거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일꽂이로 일단 오팔리나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오팔리나인데요. 이게 좀 밑으로 잎이 많이 처져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위로 수영이 여기 이제 오팔리나가 잎이 조금 떨어진 건 여기다 놔두고 잎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햇빛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안 주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위로 이렇게 수영을 잡고 싶어요. 이럴 때 과일꽂이나 요지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올라갑니다. 밑으로 좀 처진 애들을 좀 그렇게 해줘요. 또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줘요.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예쁘게 수영을 잡아주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른 것도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긴 거는 네, 요 기른 거 러우는 좀 길어요. 길쭉해요. 길쭉한 거는 요런 이거는 꼬치 만드는 거예요. 꼬치 만드는 이게 1,000원 주고 산 건데 요걸로 이렇게 요것도 지금 막 축축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축축 처지잖아요. 이거는 러우 같은 경우는 처지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또 한번 잡아줍니다. 요것도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얕은 거는 아까 요거 그 과일꽂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좀 잡아줘요. 네. 요것도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영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여기 밑으로 처지지 않고 예쁘게 자라겠죠? 여기 러우, 이건 오팔리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러우는 조그만 러우인데 요것도 조금 약간 밑으로 처져요. 그럴 때 이렇게 조그만 과일꽂이로 요것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처져 있던 러우를 이렇게 오므라들게 예쁘게 키우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크림베이 한번 해볼게요. 크림베이도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키워야 예쁜데 요게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요것도 조그만 걸로 잡아줘요. 이것도. 이게 뭐 이웃님이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저도 또 해봅니다. 제가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가르쳐 드렸듯이 이렇게 철사 있잖아요.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놔도 예뻐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방법이 좀 쉽기는 하네요. 이렇게 꽂아주면 요 수영이 오므라들면서 예쁘게 크겠죠. 세 번째 꿀팁. 요거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지금 오늘 찍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옆에 댕강, 초코라인인데, 댕강 여기, 누가 뜯어먹었죠? 여기도 그렇고. 요렇게 좀 약간 통통한 애들을 좋아하네요. 새들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방울복나. 이렇게. 이거는 쫓다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굵고, 그러니까 깨물다가 깨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굴이 형상이 이상하게 변했답니다. 이건 이제 뭐, 이건 그냥 떼어내야 될것 같아요. 추가로 드네요. 떼어내고,
이거 이제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적심을 해주거나 잎을 떼내어서 거기서 이제 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새를 쫓기 위한 방도를 마련을 했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햇빛을 쬐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들이, 새들도 물론 이쁘지만, 이쁜 새들이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다육이들 이렇게 쪼아 먹으면, 새들이 이쁘다가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밉지 않게 새들이, 뜯어 먹지 않게 제가 하는 방도를 한번 마련했어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노숙을 시켜주고 싶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방울복랑이나 초코라인을 이렇게 새들이 쪼아 먹었잖아요. 이렇게 쪼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도를 많이 써봤어요. 뭐 비닐로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여기다 걸어놔도 되고. 그런데 이게 좀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지금 이제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이거 이제 꽃이 꽂는 그 나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특히 예쁜 아이들을 더 많이 먹거든요, 얘네들이. 특히 이런 방울복랑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초코라인도 동글동글하잖아요. 그거 쪼아 먹고 방울복랑 그 이쁜 거, 색 이쁜 거만 이렇게 더 쪼아 먹더라고요. 얘네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우니까 쪼다 말았어요. 먹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숟가락도 꽂아놨답니다. 네, 요거 요거는 아까 이제 수영 잡는하고 꽂아놓은 꼬챙이고, 이렇게 꼬챙이나 나무 막대기, 나무 젓가락, 못 쓰는 나무 젓가락 있죠? 이렇게 시켜 먹을 때 남는 나무 젓가락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아이들이 좀덜 피해를 받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먹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방울복랑 때문에 제가 며칠을 속상했거든요. 좋은 부분은 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이제 새순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런 방법을 나무 막대기를 아주 사방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임시 요 빵칼 있잖아. 빵칼 그것도 찔러놨습니다. 빵칼도. 네. 하여튼 동원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육맘들이 또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육이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과 이렇게 다육이를 지킬 수 있는 새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알아봤어요. 이런 아메치스나 이런 거 동글동글한 걸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더 꽂아놔야 될것 같아요. 새들로부터 다육이를 지키는 방법, 예쁘게 수영을 꾸미는 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